실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마음과 모습과 성품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이 치유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이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영원하신 발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런 기뻐하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예배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하신 말 주의 영원하신 발 항상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
영원하신 밖에 항상 나는 붙드시니 어느 것이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한 세상 친구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영원하신 밤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간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지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우리의 기아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영원하신 밤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갈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한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이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치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영원하신 밤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한 권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세상 친구들 나를 보려 예수를 함께 함께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하신 밤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갈지 요동하지 않네 주의 팔을 의지한 나의 믿음이 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기아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갈지 주의 바람은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미안임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함 능치 못한 거 주께 없음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영원하신 밖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영원하신 밖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네 주의 영원하신 밤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네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밖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오른손을 비들며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나를 붙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도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도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 주님의 발을 의지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 찬양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나의 하나님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진실한 말을 지나며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시옵소서. 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우리 모두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나 예배합니다.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예배가 주님 홀로 높이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다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나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오 나의 도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 주님 마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마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시편 23편을 우리의 신앙으로 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무도 예비하지 않은 그곳에서 소리가 주님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니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니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가슴에 두 손 없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 나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를 예배하.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한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주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처럼 나의 삶을 드립니다. 그곳에서 주께 헌신한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 오른손을 높이 들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주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마지막으로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에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주님의 향기로 물들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시간 노래를 받아주시고 통하여 주님의 나라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다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은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내가 받는 그 모든 땅에 주님의 보혈이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세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앞뒤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일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성공한 아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 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번에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예,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요, 내가 100% 인정하면, 그렇게 믿으면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100% 성취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거나 또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으로만 남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성취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만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활력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다고 한다면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리한 말씀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 영을, 우리 혼을, 때로는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서 쪼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변화 역사, 회개 역사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내 심령을 쪼개기도 하고 때로는 내 심령에 비수처럼 꽂히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랬을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또 누구한테 내 얘기 들었지? 목사님 또 내 얘기하네? 누가 또 내 얘기 꼴 발랐어? 또 누구야 누구?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증거하는 어떤 사람의 말로, 장용성 목사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씀으로 받을 것이냐, 누구의 말로, 사람의 말로 받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역사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도 증거되는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시는구나라고 들으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속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될 때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성취가 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받아보는 것들은요 반드시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육신의 것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까지 보면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는 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걸로 고민합니다. 직장생활로 학교생활로 때는 성적으로 때로는 뭐 인생의 어떤 문제들 가지고서 사람들 다 고민하고 걱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러한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신다라는 얘기죠. 그런 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항상 먼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부터 염려하고 그걸 먼저 구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늘 교회 오시는데 또 무엇을 입고 교회 갈지? 오늘 점심 메뉴는 뭘까?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커피 한 잔 들이키고 오늘 뭘 먹지? 무엇을 입지? 무엇을 마시지? 오늘은 또 뭘 하지? 여러분 그런 세상 염려하지 말고 이왕이면 좀 고품격 염려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어떻게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까? 주님의 뜻을 이룰까?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여러분 이런 염려가 여러분을 아주 가득 아주 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멋있는 사람들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고품격 인생입니다. 당신이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른 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품격 좀 인생들 말이에요. 사랑하는 주권 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영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성공한 아벨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2010년이 시작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이 흘러버렸어요. 시간은요 결코 사람을 위해서 멈춰주지 않습니다. 시간아 멈추어 다오. 그런다고서 멈춰주는 게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내가 최선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24시간을 아깝지 않게 쓴 사람은요 그 시간을 잡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게으름으로 그 시간을 흘려보낸 사람은요 잠을 자거나 아니면 컴퓨터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놀러 간다든지 아니면 먼산 바라고 창문가에 서서 한 시간을 계속 서서 먼산만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쓸데없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공하려면 돈을 훔쳐간 도둑놈을 잡을 것이 아니라 시간 도둑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돈 몇 푼 잊어버린 거 가지고 아이고 돈 날려서 아니요 더 귀한 시간을 날린 게 바로 여러분 인생의 치명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시간을 잡읍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세월을 아끼는 자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세월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 관리에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시간 관리만 제대로 성공해도요 그 사람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게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 뭐 물어봅시다. 당신은 시간 관리 잘 하십니까? 당신은 시간을 잡으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언젠가 결과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들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썼는지는 앞으로 3년, 5년, 10년 뒤에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이제 헤레미가 초등학교 입학했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을 때 그가 어떤 12년을 또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12년 후에 인생의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또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어떻게 시간을 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모습은요, 그렇게 비춰질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여러분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 한다면 나의 신앙생활을 지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니? 이런 속담도 있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납니까? 아니요, 뭔가 뗐으니까 연기가 나죠. 아니 뗀 곳에 연기가 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연기 나게 돼 있어요. 떼면 안 떼면 연기가 안 나죠.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결과에는 다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해도 인간이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복 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하면 결코 복은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상을 주려고 다 준비해놨습니다. 메달을 다 준비해놨, 상금을, 푸짐한 상금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경기 규칙을 규칙대로 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뛰었고 아무리 일찍 들어왔다 할지라도 상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나 열심히 땀나고 나 이렇게 빨리 들어왔는데. 그런데 뭐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경기 규칙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경기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뛰었어도, 자기 열심으로 땀을 흘려가면서 했어도 결과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들어왔어도 결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복이 있는데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서 주신다면 그냥 다 그렇게 살죠? 안 그래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께서 다 복 주시고 다 천국 데려간다면 그냥 그럭저럭 어차피 그 사는 인생, 아니 뭐 어차피 교회만 나오면 다 천국 가는 것인데 뭐, 그럼 아무렇게 살지 뭐하러 우리가 생 고생을 하겠습니까? 다 똑같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롭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공부한 대로 성적의 결과가 나올지어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네가 공부했으면, 제대로 했으면, 아 무슨 소리, 내가 열심히 잠 안 자고 했는데요. 아니, 공부의 원리들 하지 않았어. 공부의 신 몰라, 공신? 그렇게 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너는 천하대 갈 수 없어. 그냥 군대나 가. 이거라 이 말이야. 왜?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옆에 사람 뭘 물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기본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큰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이제 남아공에서 월드컵이 열립니다. 야, 또 축구 팬들은요 이 날을 또 막 기대할 거예요. 야, 월드컵. 왜? 본선 진출했으니까. 우리나라 본선은 기가 막히게 잘 진출해요. 쉽게 할 수 없는 일인데 본선 진출 기가 막히게 몇 년 연속 하는지 몰라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되는 그 월드컵이 2002년 한일 월드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이 4강 신화를 아주 썼습니다. 아주 기적을 이뤘죠. 4강. 아유, 저도 축구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발로 하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때는 막 같이 우리 교사들하고 학생들하고 막 TV 켜놓고 막 교회에서 막 응원했어요. 막 응원.
좋더라고. 16강 올라가니까. 16강 올라갈 것이냐, 올라가는데 올라갔어, 올라갔어. 16강. 그다음 어디냐? 8강이다. 8강, 8강, 8강. 8강도 기적까지 올라가서 눈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 모든 국민은 다 어디로 모였으면 시청으로, 체육관으로, 막 공소로 다 모였어요. 길거리 TV만 나와도 막 거기서 다 몰렸어요. 왜? 아, 이제 16강, 8강, 4강에 간다 이거죠, 4강. 어쨌건 이제 월드컵 저기 결승을 향해서 일본으로 가자 그랬는데 일본으로 못 갔어요. 못 가고 그냥 4강에 머물렀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4강, 그 4강 신화를 이끈대는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박지성. 뭐 이렇게 해서 발로 찬 거? 그 장면이 기억나는 거죠? 누가 기억납니까? 히시 아저씨죠. 히시 아저씨. 딩크 선생님. 그 딩크 감독이 말이에요. 그 히딩크 감독이 있었기에 4강 신화가 있었다라고 모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리더십에 대해서 정말 칭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에 평가전을 실시했을 때 히딩크가 아주 별명 하나를 얻었습니다. 오대영 감독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오대영. 오대영이 뭔지 알아요? 경기만 하면 5대0으로 지는 거예요. 5대0 지고 3대0 지고 막 아주 아주 빵점 감독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별명이 5대0이야 5대0. 저런 사람한테 맡길 수 있겠느냐? 아니다. 맡기지 마라. 감독을 바꿔야 된다. 별의별의 소리가 다 나왔습니다. 그때도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히딩크는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선수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본기 훈련이었어요. 계속 기본기만 하는 거예요. 뛰어. 뛰어. 왜 기본기?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국가대표나 우리나라 축구를 봤을 때 뭐 특별히 내세울 만한 축구가 없어요. 그래서 일명 동네 축구. 동네 축구에서 16강 올라가고 8강 올라가고 4강 올라가는 그때 나왔던 용어가 뭐였냐면 압박축구. 계속 압박하는 거야. 골을 못 차게 계속 전진하는 거야. 막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 수비 모든 전 선수의 수비와 모든 전 선수의 공격화 그냥 무조건 이게 동네 축구의 비결, 한국 축구의 비결, 압박축구죠. 그걸 해가지고 결국은 4강까지 갔어요. 멋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강조했던 것은요, 개인기보다도 기본기였어요. 개인기만 하려고 했던 모 선수가 있었습니다. 밉상이죠, 히딩크 감독이. 그러니까 개인기 하지 말고 기본기에 충실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없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니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내가 뭘 거둘 수가 없어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마치 사막에서 생수를 찾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움과 존경심으로 섬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예배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뜻이에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다 영안이 열려서 보이시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이제 갑자기 말이 이상해졌죠?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보시고, 성경, 저는 성경이 있는 거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예? 뭐,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뭐, 영과 진리로, 여러분, 그것보다도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참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선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참되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진실하게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예배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찾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가서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의식에 빠져서 예배를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의식을 위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분위기에 따라서 예배합니다. 분위기가 좋아, 교회 분위기가, 조명도 있고 음향 시스템도 있고 훌륭한 찬양팀도 있고 하면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 분위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사람 굉장히 많네, 막 사람들이 아멘하면 나도 갑자기 아멘이 막 커지고, 찬양이 크니까 나도 그냥 덩달아 찬양이 커지고, 무엇입니까? 분위기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곳에는 계시고 충만 임하시고 말이에요. 한 서너 명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그냥 조그만하게 임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 어떤 사람은요, 고해성사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말의 뜻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주일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다가 주일에 그 예배를 위한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안녕, 바이바이, 그리고 주일에 와서 하이, 오마이갓, I love Jesus. 오 나의 죄 용서 할렐루야. 그리고 또 바이바이. 월요일부터 나의 일상생활. 참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만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저건 그냥 이거야 별로 안 좋아, 마음에도 안 좋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절기 때만 되면 하나님 앞에 짐승 한 마리 들고 들어오고, 속 걸고 들어오고, 비둘기 잡아서 어깨다 메고 들어오고, 양 잡아서 데리고 오고,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행동들을 기뻐하셨죠.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까지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소용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송이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원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런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가 가져온 수많은 그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내가 뭐 양고기 먹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비둘기가 먹고 싶어서 비둘기 고기를 뭐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가져온 무수한 재물이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고, 수양의 번제 살진 짐승, 아, 이제는 그걸로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염수의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가 나에게 뭐 하려고? 보이려고. 하나님 나 왔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왔습니다. 아시죠? 보이려고. 나 헌금도 했습니다. 보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상 숭배하며. 그런데 때가 되면 내가 언제 너희가 그런 것들을 요구했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냥 와서 발두장 짓고 출석표 체크하고 얼굴 보이고 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했던 거 아니냐?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나 그런 재물 받고 싶지 않으니까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진 여기는 것이고 월삭과 안식일과 또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너희가 절기 때가 6월절이 되고 뭐가 7.7절이 되고 뭐 초막절이 되고 그런 절기로 나한테 와서 예배한다고 제사를 지내는데 나 그거 기뻐하지 않아. 너희들이 모이는 그 모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원 절기를 이제는 싫어한다. 그것이 도리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는 거야. 그렇게 예배하러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아휴 나에게 짐이 되는 거야. 나에게 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러 온 거니 아니면 나에게 짐을 지어주려고 온 거니. 아니, 성경에 서 있잖아요.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을 다 내기로 오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짐을 들여드리려고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거 지기에도 곤비하다 피곤하다 지쳐버렸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형식적이고 가증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겠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가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손을 펴면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못 본 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연이가 하나님 나 이제 왔어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아이 쟤 또 와서 아이 정말 아 쟤 진짜 아 눈을 가리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 뭐 하시겠다라냐? 기대해봐. 기대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못 들은 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요 내가 귀를 막아버리겠대.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만 또 그 말씀 이용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참되게 드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수많은 재물과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아말렉 전쟁 중에 모든 사람과 가축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사울왕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그 사울왕의 눈에 비춰진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좋은 것들이었어요. 아까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재물을 모아가지고 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3상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 이게 바로 사울왕이 했던 말이에요. 사울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했어요. 사람이고 짐승이 할 것을 다 죽여버려라 그랬는데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뭐한 것으로요?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누구에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내가 가져왔습니다. 네? 사무엘이 가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야,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이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나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네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말이에요. 네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버렸습니까? 사울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었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로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아니면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 내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 이것도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야. 여러분 내려놓지 않는 것은요 자기 욕심입니다. 가끔 보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으로 때로는 성령님의 생각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사울왕의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죠? 사울왕의 의도는 좋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에요. 나의 의도는 좋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과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전혀 반대되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로 사울은요 더 이상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의 삶을 봤을 때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죽이라 하면 그냥 죽여야 돼요. 살리라 하면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멈춰 멈추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 감사해요. 노편함 없이 가사가 생각이 안 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멈춰서라면 멈춰 설 수 있는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조금이라도 넣지 말자 이거예요. 내 감정을 소금에 넣지 말자 이거예요. 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갖다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느냐, 왜 오해하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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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별력이 어디냐요? 그 분별력의 기준은 내 생각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 말씀이 있어야 분별력이 나오죠.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때로는 내 뜻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일부의 그 말씀 가지고서도 말씀이 생각나네, 그것조차도 때로는 나의 생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왜? 얼마든지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요?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인용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입니다. 주일은 무엇입니까? 주일. 오늘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일, 교회 가는 날, 모두 다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 오늘은 주일, 주일, 주님의 날. 아니 주일은 주인 듣자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 주님의 날. 이게 주일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거룩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제 말을 하지 않고 성경 얘기를 하고자 성경을 찾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수회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수회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나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성경에 써있잖아요. 네.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나의 안식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해 가십니까?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고 누구의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다. 자, 하나님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리고 제7일에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도 일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시, 이 날은 나의 날이야, 나도 좀 쉬자, 나도 좀 쉬자, 나도 좀 안식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에는 하나님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 다시 말해서 주일이라는 겁니다. 이 날은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일을 거룩히 구별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주일에 출근하면 월급 조금 더 받는다고 하니까, 수당이 더 붙는다고 하니까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까지 나오면 150주인데요 주일 안 나오면 130주인데요 그 20만원 때문에 주일을 그냥 직장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남종이나 여종들도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죠? 너나 네 아들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손님이라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 아무 일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남종도 여종들도 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직원들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일하게 합니다. 주일에. 때로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장은요 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계도 하루도 쉬지 않으면요 고장이 납니다. 기계도 쉬어줘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거룩한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이 날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날은 기뻐하는 날이란 기뻐하는 날. 간혹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지 않아도 집에서 성경 보고 찬양 부르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꼭 교회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교회 가면 보기 싫은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도 들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다 계시는데 마음으로 믿고 어디서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띵크해봅시다. 여러분 맞는 말 같아요. 그럴듯합니다.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어느 정도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다라는 거. 이걸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사단적입니다. 마귀적입니다. 아, 무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데 뭐 나 혼자 예배 어차피 하나님 뭐 일상사람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면서요. 나 혼자 예배하는데 뭐 꼭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나는 성경에 대해서 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나는 성경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혼자 살아가라고 만들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도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연합해라, 하나가 되어라, 한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지 너희가 아느냐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도 우리가 한 몸에서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에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은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일은요 비성경적인 일이고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마귀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이 더욱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데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영이 성숙해지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연합으로 드려지는 이 대구름 날 이 축제 예배 함께 모여 사는 이 예배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필요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교회를 만들지 않으시고 기도구를 만드셨을 거예요. 혼자 1대1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기도구를 파리니 응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기도구를 파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대그룹 축제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함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이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쓰다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는 시간, 남는 돈, 남는 열정, 남는 건강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것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받으십니다. 말라기 1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구약성경 맨 끝에 있는 말라기서 말라기 1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야, 못 들어오게 성전 문을 좀 잠궈라. 잠궈. 문을 걸어 잠궈라.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한 것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나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최고로 여길 때 하나님도 나를 최고로 여기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할 때 하나님도 나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때 하나님 나를 자랑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또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나도 부인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내가 쓰다가 남는 것을 드릴 정도로 하나님은 하찮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주일에 나와 예배 드려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해하시는 그런 찌질 같은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없인 여기냐, 왜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아쉬운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들면 하나님 나를 비참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기를 바라며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예우해 드리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예우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최고로 드린다고 해서 그분이 그래 그 뒤에서야 하나님께서 최고가 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최고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좀 기만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 최고로 예배하는 것은요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될 때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과 몸이 같이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마음과 뜻과 힘만 다할 것이 아니라 목숨 바쳐서 사랑해라 이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 자신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목숨 바쳐 사랑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입술로는 사랑합니다. 나의 마음 다여 주님 사랑합니다. 내 온 마음 다여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마음은 있는데 아시죠 주님? 아유 내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
여러분, 그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소라야, 나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 마음이야.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냥 사랑한대. 내 마음 알지? 내 마음만 받아줘. 그럼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요?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요? 결혼까지 가기 힘들걸요? 어떻게 우리 결혼하신 분들 어떻게 마음만, 네, 마음만 받아요? 그래서 결혼했나요? 결혼들 안 하셨어요? 마음만 가는 게 아니라 마음과 몸 모든 것이 다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목숨까지. 목숨 바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맨날 입술로만 사랑한다, 입술로만. 너 마음 아시지? 내 마음 잘 알지? 뻥치지네. 뻥치요, 뻥쳐. 뻥치는 거야.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봄을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꼭 오해합니다. 헌금 많이 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말은 헌금 많이 하라는 설교가 아니에요. 보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과감하게 쓰잖아요. 왜?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악부정 스타일을 따라가기 위해서 돈과 열정을 다 투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클럽 활동도 합니다. 사이클럽. 건강을 위해서는 보약도 먹죠. 보약. 약도 먹고 때로는 운동도 하고 음식 조절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원도 다닙니다. 때로는 유학도 필요하면 유학도 갑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과 시간과 몸과 열정을 다 씁니다. 나를 위해서.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영화도 봅니다. 컴퓨터도 합니다. 때로는 스포츠도 즐기고 적당히 문화생활과 유흥을 즐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 저녁 시간도 가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밤늦도록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내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를 댑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겠느냐는 거예요. 야, 너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투자하면서 말이야, 나를 위해서는 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직장 출근을 위해서는 시간 칼같이 지킵니다. 애인과 데이트 약속이 잡혔다고 쳐보세요. 먼저 나가서 기다립니다. 왜? 애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여행하기 위해서는요, 며칠 몇 날 전부터 준비합니다. 여행 가기 위해서. 만약에 해외로 간다고 하면 더 그럴 거예요. 정작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요, 몸은 안 가고 마음만 드린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외식이고 교만이고 타락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차라리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청와대로 초청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몇 날 며칠 설레해서 잠 못 잘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초청 안 해주신 문제지. 마사지도 받습니다. 미용실에 갑니다. 머리에 후까시도 넣고, 예, 마스카라도 바르고 막 여러 거 다 해봅니다. 또 오랜만에 큰 돈 들여가지고 옷도 한 벌 뽑습니다. 구두에 불광도 됩니다. 최고의 옷차림으로 청와대를 갈 겁니다. 시간 약속 안 지키겠습니까? 직장 면접 시험, 면접 시간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데, 면접 날짜, 면접 시간 전에 가가지고 그 면접 시간도 지키려고 하는데,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 늦게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혹시나 늦잠 잘까봐 아주 일찍부터 자, 한 6시부터 잘 겁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날 겁니다. 왜? 청와대 가기 위해서. 그리고 몇 시간 전부터 도착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기할 것입니다. 안 그래요? 세상 임금을 만나려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왕 중의 왕을 만나러 오는 자리에 세손하고 오셨습니까? 눈금은 띄셨습니까? 어떻게 옷은 깨끗하고 단정히 입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밤새 무언가 하다가 늦잠 자고 피곤한 몸으로 왔다가 지금도 졸고 있으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아예 지금까지 자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한다고 하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걸 여러분 아셨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천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잘합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잘하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철저히 관리합니다. 그런데 영혼과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그렇게 관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란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는 공식적인 예배 시간이 10시 50분입니다.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함으로 물론 그 전부터 우리는 예배함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 이거. 마음과 몸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진실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이 날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 받을 날에 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자들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왜 상한 마음을 받도록 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복 주시려고 다 준비했는데 때로는 잔치자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안 와. 정작 와야 될 사람들이. 어제도 그 학생들, 그 초등학생들, 여학생들 반병문에서 삼겹살을 준비해놨어요. 장수, 흑돼지, 꺼목돼지를 사놨습니다. 그래서 12시 수업 끝나자마자 와서 먹기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 반을 기다려 나누는 거예요. 저 혼자 구워 먹고 있어. 애처롭게. 2시간 반을 기다려 나누는 거예요. 왜 안 오니? 좀 이따 갈게요. 왜 안 오니? 안 가요. 왜 안 오니? 떡볶이 먹었어요. 헐. 대박. 나는 12시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다 지쳐 한길이와 함께 밥을 바라먹고 삼겹살을 혼자 애틀게 구워먹다가 한길은 손 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안식일을 준비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 대신 꿀밤 맞는 사람들 되지 말고 마음이 없는 예배로 하나님 이름을 기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실한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실한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을 드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성공과 실패는요 나의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분이 풀리면 예배에 성공했고 기분이 여전히 꿀꿀하면 우울하면 예배에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기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분으로 예배에 성공할 것 같으면 노래방 가서 노래 불러야죠. 기분이 풀리게 스트레스 풀리고 목소리도 풀리고 다 풀리고 정신 풀리고 그러면 노래방 가서 열심히 예배드려. 11시에 다 같이 모여서 축구 노래방 가자. 그래서 10,000원 딱 주고 쟤 불러드린 거죠. 그러면 그 기분이 풀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예배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전환하려면 분위기 좋은 거 카페를 간다든지 거기서 한잔 한다든지 아니면 신나는 영화 한 편을 본다든지 아니면 주일날 이 아침 11시에 여의도 가세요. 여의도 벚꽃 다 폈으니까 여기도 다 폈어요. 가서 열심히 한강 가서 소리를 지르든지 기분 풀리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분 전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내 기분을 바꾸는 의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기뻐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기분 전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실패하면 삶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불안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부정적이고요. 포악해집니다. 뭐에 실패하면요? 예배에 실패하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열심히 농사 지은 곳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 잘 키운 양과 양의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실패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4장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오늘 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였습니다. 그럼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바로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는 거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바로 복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벨은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기뻐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요 자기 열심과 노력은 있었습니다. 한 해 수고했으니까. 농작물 키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동물 키우는 게 어려워요? 예? 뭐가 더 어려워요? 농작물 키우는 게 더 어렵습니다. 농사 짓는 게 더 어려워요. 가축, 이게 농사, 그 짐승 키우는 것보다도 농사 짓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보면 가인이 더 열심히 수고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열심을 받으시지 않고 그의 수고를 받으시지 않고 그 양의 새끼를 받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가인은 열심과 노력은 있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제사에 실패한 가인에게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변화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는 아니었죠.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을 받으시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여러분 예배 실패하다 보니까 분노가 일어납니다. 동생에 대한 미움이 싹 터요. 예배를 드리고 미움과 시기가 커졌다면 이 사람은 예배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실패하고 나니까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인상이 써지고요. 짜증스러운 표정과 흘기는 눈으로 동생을 바라봅니다. 저 아벨, 아벨. 이게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배 딱 끝났는데 누군가를 흘겨보고 있다? 이 사람은 가인이에요. 여러분 흘긴 눈이 사라지시길 바랍니다. 저를 노려보지 마세요. 네. 다 끝났으니까. 흘기는 눈. 왜? 예배에 실패하고 나니까.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요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서요 표정이 환해집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로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이게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보세요. 보세요. 가인인지 아벨인지.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배에 실패하고 나니까 결국 뭐합니까? 동생을 죽이고 말아요. 예배에 실패하면요 다른 사람 꼭 죽입니다. 말로 죽입니다. 말로 상처 죽이고 뭐 예배 실패하고 나니까. 옆 사람의 어떻게 안색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옆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입니까? 만약 옆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가인과 같은 사람이 있다 간다면 예? 안 돼요. 내가 만약 가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회개하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아벨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과 그의 자손은요 대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고 살아가요. 평생 불행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벨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얻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의인 삼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배는요 율법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에 감사해서 그 큰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으로 자유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손들으라고 하는 거 손들고 일어서라니까 아,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서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유롭게 찬양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려 찬양하는 것입니다. 형식에 매여서 예배하는 그 의식을 위한 예배 되지 말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려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여러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하루 세 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바사 그 고레스 왕까지 형통함을 얻었습니다. 또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느고도 역시 예배 성구에서 타국에 가서 정말 높은 지위까지 올라갑니다. 뭐 했습니까? 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은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전에 드려졌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기도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평생 예배자의 삶으로 기도 신원제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부터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신원제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인 이 예배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자 오른손을 주시고 내 영혼아 예배에 성공하자. 우리 한번 두 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 시작. 내 영혼아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 시작. 내 영혼아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 아멘.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령과 진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형식적인 그런 외식적인 예배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실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잘못된 예배가 있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하나님 나의 예배 생활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를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된 복을 드리며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요 찬양합니다.
길로 날 인도하시옵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잘못된 예배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예배자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정말 주하는 많은 영혼 살리는 일들에 하나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 찬양하며 또 진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형제에게 있기를. 하나님 사랑이 형제에게 있기를.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님의 사랑. 주 사랑 형제의 삶을 통해 주 사랑 형제의 삶을 통해 흘러서 온 세상 구원하게 하소서. 온 세상 구원하게. 우리가
옆에 계신 우리 자매들을 축복합시다. 예수님 보혈이 자매에게. 예수님 보혈이 자매에게 있기를 축복해. 축복해 주보혈. 주보혈 주보혈 자매 삶을 통해서 주보혈 자매의 삶을 통해 흘러서 온 세상 치유하게 하소서. 온 세상 치유하. 우리 서로 축복하고 싶은 사람을 향해서 앞뒤로 축복합시다. 성령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성령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해. 주성령 축복해. 주성령 주성령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서 주성령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서 온 세상 회복하게 하소서. 온 세상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서로에게 사랑의 박수 축복을 쳐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예배에 성공하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